안녕하세요, 테지쌤입니다. 현재 보시는 로봇은 토끼 로봇인데요. 토끼 로봇은 천우스톤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로봇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토끼의 눈은 이렇게 까만색 동그란 데코형 실리콘 프레임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여기도 오면,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데코형 실리콘 프레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쁜 모양의 로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이 로봇의 특징을 보시면 귀예요. 자, 이게 토끼의 귀를 형성한 건데요. 굴절 프레임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굴절 프레임 끝에 보면은 IR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는 IR 센서 2, 그다음에 왼쪽 귀에는 IR 센서 1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스틱을 이용해서 양쪽 귀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IR 센서에다가 동시에 갖다 대어야만 이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켜졌죠? 자, 한쪽에만 대볼게요. 왼쪽에다만 대볼게요. 자, 로봇이 작동을 안 하죠? 이번에는 오른쪽에다 대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작동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두 개를 동시에 한번 갖다 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가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토끼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뛰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로봇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로봇의 여기를 지금 가운데로 봤을 때, 이 뒷부분이죠, 여기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배터리라든지, 메인보드, 그다음에 바퀴, 모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좀, 그래도 이 로봇 부품들 가운데서는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 이런 무거운 부품들이 최대한 뒤쪽에 몰려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뒤쪽에 쏠려 있죠. 한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까처럼 제가 IR 센서에다가 네, 이렇게 어이구, 깜짝 놀랐네요. IR 센서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뒤에가 무겁고 앞에가 가볍다 보니까 앞에가 살짝 이렇게 들려요. 앞에가 들리면서 팍, 팍, 팍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자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뒤쪽으로 쏠려 있고, 앞쪽은 가볍게 해놔서, 이렇게 실제 토끼처럼 앞이 들리면서 깡충깡충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재밌는 모습을 연출해보는 그런 로봇이 완성이 되었습니다.